이제 야생으로 떠납니다. 여기에는 호랑이도 메뚜기도 뱀열구도 있습니다. 고작시 주인 제가 예능의 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보기 좋게 살아남았다. 딱 36개월 만이다. 전현무가 친정 KBS에 복귀함으로써 3년에 걸친 예능 도전사의 첫 장을 멋지게 마무리했다. 예능 왕국에서 살아남는 시츄,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닐 일만 남았다. 그리고 딱 28개월 만에 시츄는 동물의 제왕이 됐다. 전현무는 지난해 2017 MBC 방송연예 대상에서 영예 대상을 거머쥐며 제왕으로서 신고를 제대로 했다. KBS라는 안정된 직장을 나와 프리랜서 선언을 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호랑이, 메뚜기, 뱀열구를 걱정하던 시츄였지만 어느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능 왕국의 당당한 지도층을 형성하게 됐다. 전현무는 2017 MBC 방송연예대상 대상 수상 후 타 방송사 출신 아나운서로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했다. KBS의 티는 아나운서였던 그가 예능인 전현무로서 우뚝 서는 자리였다. 전현무는 어떻게 프리 선언 5년 만에 제왕의 자리에 올랐을까? 영리한 선택이 있어 가능했다. 스스로 예능 왕국의 시츄라 칭하던 그는 결코 호랑이나 사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강호동, 유재석, 신동엽, 김구라 등 기존 예능인과 확실한 캐릭터 차별화를 이뤄냈다. 전현무 식간 족거림 등은 다른 예능인들과 구분되는 부분이다. 캐릭터적으로 영역에 겹치지 않으니 다른 영역을 침범하거나 침해당할 일이 없었고 그 영역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내공을 쌓을 수 있었다. 여기에 전현무는 아이돌 파라기로서 아이돌 춤을 꾸준히 자신만의 장기로 가꿨다.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다. 가식이나 오버 없이 스스로 무장해제된 생활인 모습을 많이 노출시킨 것도 아나운서 시절이나 프리랜서 초반 존재했던 많은 안티들을 팬으로 돌아설 수 있게 했다. 전현무는 2017 MBC 방송연예 대상에서 대상 수상 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라 무덤덤했던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 역시 영리한 모습이다. 예능인 전현무에게 눈물은 어울리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대상 수상일지라도 말이다. 꾹 참았을 것이다. 예능 왕국 꼭대기에 올라선 시츄 전현무에게 이제 남은 건 친정 KBS에서 대상을 받는 것이다. 근데 굳이 꼭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미 예능 제왕 전현무니까.